오늘 조강도구에 그 원래 가수였는데 여기가 근데 외국에서 오렌지 수입되는 바람에 기동차가 발안되고 해서 여기 서귀포 폐농가 200개 농민이 필라무를 전부 베어내고 박물관 만든 속부작 박물관입니다. 그리고 요 건물들은요, 이게 농민 후계자들 운영하는 펜션이에요. 떠날 때 명함 갖고 가셨다가 농민들 운영하는 펜션도 좀 이용해 주시고 하시죠.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는 한라봉만 다니고 농민 후계자 이동입니다. 이거 보실게요. 이쪽으로 놀멍놀멍 옥사에 요 세 개를 닫아놓으면 주인이 밭에 일하러 갔다. 갔다. 두 개 닫아놓으면 오줌동으로 누우고 한 개 닫아놓으면 가니까 금방 온다. 열어놓으면 들어가도 좋다. 전국 초등학교 교과서에 등재되어 있거든요. 중요한 게 네 개짜리. 이거는 교과서에 없어요. 바보지? 지나가다가 남자는 좀 들어와달라. 네 개를 해놓으면 옛날에. 왜냐하면 그 아주 그저 슬픈 사회 사상 사건 때 남자들 그냥 다 잡아다 놓고 총살시키는 거야. 엄마들이 애기 중에 짊어지고 농사 지어 먹으려니까 삶의 수단을. 제주도 여자들이 뭐 정조 관련이 없었던 게 아니라 옛날 할아버지 한 분에 어머니 셋 넷은 보통했어요. 사상도. 저기에 농민들 이렇게 만들어서 도시로 판매하지 섬 밖으로 자연석 반출이 안 되고 있어요. 안 돼서.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2007년도에 박물관으로 지정된 곳입니다. 그러니까. 그리고 저 집에 소장님, 사모님들 이거 알고 갔다가 철주 집에 있는 분은 사원에서 가져올 때 꽃이 잘 피다가 집에 오래 두면 꽃이 덜러날 때 반드시 씨앗을 떼줘야 다음에 꽃이 만발하는. 씨앗이 어떤 건데요? 아니 꽃 피어난 다음에 그 자리에 그래야 다시 핀다고. 꽃을 떼야 된다. 이 소나무 이쁘죠? 시원하죠. 너무 이뻐요. 산화차하고 틀려서의 소나무는 6월 중순부터 7월 말에 하는 겁니다. 이 여름철에. 그래야 잎사귀가 작게 나옵니다. 예. 어디서 오셨을까? 대전에서 왔어요. 대전이니까. 이거 저 4월, 5월에 오면 환상적입니다. 여기 야생초 한 300여 종이 피워놓으면요 볼만한 곳이고 한디? 아 이거는 백리향. 백리향? 꽃 피었을 때 천리향 백리향. 예. 이게 금송? 금송. 아 이게 네. 아까 말씀드린 느릅나무의 유급피. 자 이 건물은 예 금송. 농민 운영하는 펜션입니다. 15평부터 19평 가격은 3-4만원부터 7-8만원 사이고 농민하니까요 아침밥 조식 한 끼는 무료예요. 위야. 그러니까 명함 꼭 갖고 갔다가 한번 보십시오. 너무 멋있다. 야. 소리. 자체가 작품이네. 여 화산이 폭발돼서 용암 때문에 마그마가 있어요. 여러 모십니다. 중에 가장 작은 금들. 열. 띵깡. 띵깡. 어 맛있지. 그때 먹는 거. 띵깡. 제일 작은 거. 그거는 이 농사도 노하우 있어서 아 그거 다 가르쳐 주다 보니까 한라봉 천혜향 내비향이 충청남도까지 나와요. 그래요. 예, 제주 농민도 힘들어하죠. 이 귤나무는 전부 탱자나무 뿌리를 잘라 접을 붙여요. 와보면 이거 길가에서 우리 할머님들 한라봉이다 소개하는데 노란 색깔 난 건 한라봉이 아니고 주황색 나와야 됩니다. 예. 노란 건 작품 한라봉. 그래. 이거 하나 작품 만들어서 자녀들한테 선물도 하고 저희 제주도 석부작은 하루 못 죽어 앉으면 죽어요. 그러니까 저 육지 가시거든 항아리 수덕에 저 약 안 바른 거. 유약 안 바른 거에 그런 거 사다가 이 풍란을 항아리 밖에 순간 접착제를 붙이고서 절대 안 죽어요. 그래서 이틀 후에 항아리 물 속에 가득 채워버리면
한 7, 8개월 물난데도 자기 스스로 알아 이렇게 꼽히거든요. 예, 이거 제일 중요한 게 음지식물이라 방에 이거 키우면 꽃이 한 개 가득 차요. 네, 그러고. 넣었어. 어, 한라산이구나. 구름이 딱 접혀서 안 보여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